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 일렉트릭 전기차 코나의 화제원인 조사가 해를 넘기고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나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3일 오후 4시 11분쯤 대구 달서구 유천동의 한 택시회사에 설치된 공용 전기차 충전기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코나LV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의 예불은 완전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소유차주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현재 코나 전기차 화재 사고의 원인조차 밝히지 못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코나 전기차에서 잇단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현대차와 배터리 제작사인 LG화학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개월째 여전히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사를 맡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020년 연말까지 코나 전기차 화재 원인 조사를 끝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가 지연되자 코나 차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이 관련된 문제인데도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다는 반응입니다. 올해를 전기차 확대의 원년으로 삼은 만큼 현대차는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확실한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서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주최하고 인포스탁 데일리가 주관하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금융위원회에는 디지털 전문가가 없고 과기정보통신부에는 금융전문가가 없다는 주제로 1월 26일 화요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 2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립니다. 네이버 TV, 유튜브와 동시에 생방송되는 웨비나에 관심 있는 시청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